오늘은 엄마도 같이 나왔어요. 상쾌하다. 오늘 점심은 닭가슴살 100g이랑 현미밥 100g 그리고 또 남은 반찬들 이렇게 점심을 먹으려고요. 나와 엄마. 저희는 지금 등산을 왔어요. 연휴 동안 헬스장에 못 가서 칼로리 소모를 하고자 엄마랑 등산을 왔습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안녕. 엄마 나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그동안 운동 열심히 했던 중간에 그런 것 같아. 저녁 진짜 맛있겠다. 심장박동이 최고야. 그 정도야? 땀도 안 나. 오늘의 저녁은 바나나 반쪽이랑 닭가슴살 100g, 고구마 80g이랑 토마토 조금, 아몬드 6알 7알 이렇게 저녁으로 먹을게요. 지금 아침을 먹고 수수공원을 돌고 계단 오르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늦잠을 자가지고 공복 유산소를 못했거든요. 요즘 살이 너무 안 빠지는 것 같아서 걷지만 말고 한번 뛰어보려고 해요. 뛰고 저희 집이 35층인데 3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올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원래 보통 42분 컷인데 뛰어가지고 37분 컷했어요. 방금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다가 왔고요. 지금 12시 32분. 배가 원래 1시 정도에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뛰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편집하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단호박 80g이랑 계란 3개. 한 개는 노른자 같이 먹을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노른자 빼줬어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플 것 같아서 토마토에다가 스테비아 설탕 양심상 조금 뿌렸습니다. 이렇게 점심 먹으려고. 배가 너무 고파. 이제 엄마랑 화장실 공원 가서 가볍게 유산소 운동 하다가 오려고요. 진짜 예쁘다. 엄마 찍어줘요. 이 영상 찍고 싶어. 인증샷인 거지. 열기구도 있어요. 엄마 근데 생각보다 길이가 짧아가지고 운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8시 13분. 연휴 마지막 날이고 오늘 먹을 아침은 닭가슴살 100g이랑 고거 단호박 100g 그리고 사과 2개랑 아몬드 6알 이렇게 먹어줄게요. 예쁘다. 엄마 너무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뻐. 완전. 얼마 생겼다? 오, 너무 핑크핑크한데 나? 어? 너무 핑크핑크한데? 진짜 예쁘다. 키가 더 커지겠네. 어, 키 더 커 보여. 엄마, 나 이거 한번 찍어줘. 두발 네파, 우회권 네파. 등산로. 다녀올게요. 고요해서 예쁘네. 엄마 나는 일단 떡볶이. 떡볶이 생각했어? 한 개씩 바로바로 말하게. 나 쌀국수. 항아리 보쌈. 나 피자. 참치 짜장면. 나 보쌈. 마라탕. 마라탕. 나 햄버거도 먹고 싶어. 연어회. 방금 엄마랑 등산을 다녀왔고요. 3.6km 1시간 동안 걷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토마토 한 개, 스테비아 설탕 뿌려줬고 계란 흰자만 세 개랑 계란 한 개. 아몬드 6알이랑 고구마 100g 이렇게 먹을게요. 맛있다. 오늘의 저녁 닭가슴살 100g이랑 아보카도 샐러드 단호박. 어제랑 완전 똑같아요. 저녁 먹고 호수공원 한번 갔다 오려고 또 나갑니다. 대신 드디어 보자 보자.